다음 얘기할 곳은 루브르의 피라미드입니다. 루브르 박물관은 영화 속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죠. 다빈치 스쿼드의 마지막 장면이 루브르의 피라미드이기도 하지만 정말 대놓고 루브르가 나오고 피라미드가 나오고 아름다운 파리가 나왔던 곳이 미드나잇 인 파리스 우디 알렌의 영화였죠. 요즘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긴 했지만 저는 정말 우디 알렌의 영화를 좋아해요. 그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미드나잇 인 파리스는 우디 알렌의 그런 미국적인 유머 감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잊혀졌던 것들에 대한 낭만을 생각했을 때 미드나잇 인 파리스는 한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파리라는 그 도시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데 플러스 알파 1920년대 아르데코와 피카소가 있었고 헤밍웨이가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라 더 재밌었어요. 미드나잇 인 파리스는 1920년대 파리인데 알렉산드라 3세 다리 벨르 에포크를 상징하는 그랑 팔레 같은 경우에도 진짜 멋있는데요. 샤넬 쇼 때문에 저는 몇 번 갔었어요. 항상 샤넬은 그랑 팔레에서 했었고 칼 라가펠트가 죽은 다음에 또 그랑 팔레에서 했었죠. 철조 건축물로 해서 아르데코 아르누보 스타일로 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. 9000톤의 철근이 쓰여진 이 건물은 당시의 혁신적인 기마르 양식이라고 해요. 루브르 박물관은 영국의 대영제국 박물관하고 러시아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 이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박물관이죠. 원래는 이곳이 약간 참호 같은 것으로 쓰이다가 그 후에 궁전으로 쓰이다가 다시 루이 14세가 베르사유로 옮겨지면서 자신의 소장품들을 다 여기다 모아두면서 그때부터 박물관이 되었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. 루브르 앞에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1989년도 중국의 미국인 에이오밍 페이가 루브르 박물관 앞에 철조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요. 그 중국의 수조우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자기가 재능 기부를 해서 작은 수조우 박물관을 만들어주는데 그 모양이 루브르 박물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. 여러분들 나중에 수조우 박물관도 한번 가보세요. 자, 이렇게 다빈치 스쿼드도 나왔고 미드나잇 인 파리스도 나왔던 루브르 박물관을 얘기를 한다면 저는 또 이곳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. 바로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. 섹스 앤드 시티에서 비가 정말 내리는데 구경을 하러 갔다가 비만 쫓단 맞고 온 세라 제시카 파커 이야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1997년도에 나왔던 맨 인 블랙에서 등장했죠.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구겐하임이요. 1943년도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1959년도에 완공됐다는 사실이 저는 놀라울 뿐이에요. 너무 모던하고 너무 멋있죠. 그래서 지금도 작가들이 구겐하임에서 전시를 할 때 애를 먹는데요. 구겐하임은 계단이 없어요, 여러분. 다 나선형으로 램프로 계속해서 올라가요. 그 올라가는 공간에 방이 있고 그 벽에다가 전시물들을 설치를 하는데요. 어떠한 설치물을 갖다 놔도 공간이 주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간을 보는데 눈을 정말 다 들어가면 이러고 있어요. 다. 저는 구겐하임 안에 있는 레스토랑도 매우 좋아해요.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은 레스토랑대로 멋있고요. 그리고 위에 중간에 있는 카페테리아는 카페테리아대로 멋있어요. 11년도 파퍼신의 펭귄에서도 나왔던 이 구겐하임은요. 굉장히 멋진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. 패션사, 미술사 다 연결이 되는 패기 구겐하임도 이 집안인데요. 부유한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솔로몬 구겐하임이 1920년도부터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자기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서 전시하다가 사회에 기부를 해야겠다 해서 구겐하임을 만들고 빌바오라는 다 쓰러져가는 도시를 일으킬 수 있는 프랭크 게리가 지었던 구겐하임을 만들었죠. 아직 저는 빌바오의 구겐하임은 가보지 못했어요. 저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기업가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. 또 한 군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라라랜드의 그리피스 천문대죠. 저는 LA에 가면 꼭 그리피스 천문대를 가요. 건축물도 진짜 아름답지만 안에 있는 천문대라던가 그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데요. 거기서 내려다보이는 LA 전경도 굉장히 멋있죠.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도심에 위치했는데요. 그 규모가 굉장히 커요. 1896년도에 개장했어요. 산타모니카 300 동쪽 끝에서부터 헐리우드 산의 남쪽 끝까지인데요. 그 안에 있는 천문대가 바로 그리피스 천문대예요. 굉장히 아름답죠. 그래서 건축 양식이 아르데코 스타일이에요. 여기 또
또한도 마찬가지로 그리피스 대령이 천문대와 전시장 등을 로스앤젤레스에 기부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생겼다고 해요. 착한 부자들이라는 말이 있죠. 그런 것처럼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게 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여러분들, 화양연화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?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바로 화양연화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의 화양연화는 언제인가요? 저는 마루와 함께 여행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,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있었어도 매 순간 여행지에서 보았던 모든 순간들이 화양연화였던 것 같아요.